내가 너희들 여기 데리고 왔다, 서울에. 어? 야, 여기가 너희가 진짜로 좋아하는 여기가 쇼핑의 천국이다. 세상의 모든 장난감은 이곳으로 모인다. 건나블리 맞춤형 광희 투어. 이번 장소는 아이들의 힙플레이스, 동대문 문구거리인데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네. 우리 버는 또 피아노에 빠진 거야? 아, 이거 뭐 진짜 오늘 무슨 음악 뮤지션 느낌이에요. 나 이거 살래요. 이거요? 이 원래 물건을 살 때는 세 번 생각해봐요. 세 번. 내가 필요한가 안 한가. 자, 하나, 둘, 셋. 내가 필요. 이야. 구울게요. 나은아 말해봐. 이거 똑같이 한다.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보자. 그래. 여기는 근데 아빠가 가야 되는 건데? 왜? 아빠가요? 나은아 여기 철물점이야. 내가 보여줄 때는 다른 데인데. 선생님 우리 애기가 얼마에 하실 것 같아? 나은아 건우가 지금 쇼핑 중이야. 지금 철물점에서 필요한 게 있나 봐. 고객님 어떤 거 원하세요? 그거? 어. 무서운 고객님이세요. 알겠어요. 자, 고객님 이쪽에 신상인데 한번 봐주실래요? 많이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뻐.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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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짜자. 네. 알겠어요? 두루뭉실로 하고 하시진 않으시네. 제일 까탈스러운 고객님이셔. 짜자. 건우야. 야, 여기가 진짜 나은이 여기서 원하는 거 진짜 하나만 골라보세요. 들어가자. 그 건우 봐봐. 자. 야, 와, 우스타다! 엘사 클라이드! 엘사, 봐봐. 아, 여기는 철물점보다 훨씬 아이들 느낌인데요? 그니까, 어이구, 깜짝이야. 이거 뭐야? 나은아. 아, 뭐야? 너무 무섭다, 야. 왜, 뭐야? 건우는 눈 아래 꽂혔구나, 눈 아래. 건우, 이거 써보자. 자. 아이, 귀여워. 알았어. 너 마음에 안 들었구나. 어우, 건우 의사표현이 확실하네. 야, 이거 수염 너무 웃긴다. 이게 무슨 옷 안감 만져보고 원단. 사요. 원단 만져보고 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찾았다. 완벽히 혼자 쇼핑을 하는데요? 봐봐. 어? 어때? 나 어때? 징그러? 선생님, 저 이거 장착하고 싶은데. 하지 마. 한테 이거 안 어울려? 일단 저기 돌려놓고. 이거 어떠세요? 이거 멋있겠다. 나은아, 삼촌 이거 왕자 옷 같은데 이거 어때? 너 어때? 어울릴까? 네. 여기서 한번 입어보자. 왕자가 또 왕자 옷을 입어보네요, 선생님. 삼촌, 나 이거 갖고 싶어.
거기 중에서도 하나 생각해보세요. 하나. 집에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 들면 다 짐이야, 가져가면. 다 짐이야, 가져가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닌데. 함수 왕자로 변신한다. 건우는 이거 선물이야. 가. 우리 가자. 가자. 아이고, 귀여워라. 함수 문구거리를 런웨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보여주는 거라고 해결하지. 나 지금 열심히 산다, 그쵸? 이리 가자. 여기 가보자. 나는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건우야, 공, 공 봐, 공. 공. 우와. 장난감 천국. 어, 이게 뭐야? 나나 이거 뭐야? 인형 박스 안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인가 봐요. 자, 포토와 예쁜 포즈, 인형 포즈. 하나, 둘, 셋. 자, 다른 네. 포즈요. 하나, 둘, 셋. 나은 인형. 오, 진짜 그냥 인형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못 살아. 건우도 도전. 자, 다른 포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안 돼. 웃을 많이 먼저. 아야. 뭐 있나요? 이 못 찾. 아니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포인트를 모르겠네. 아니, 그게 본인 기저귀 냄새 맡는 거 아니고요? 아!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하다가 다리 힘 풀리지. 아이고 왜? 아이고 너무 무당벌 넘어졌네. 아이고 벌떡 일어나. 자. 자. 또 시작해.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안 될 것 같구나. 이거 없는데 나 집에서. 나 이런 거 다 집에 있는 거야? 이건, 아니. 이건 집에 있어.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사야 돼요. 근데 나는 세상 위치가 그렇다? 네. 집에 있는 게 어떻게 다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집에 오늘 제일 들고 가고 싶은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럼. 그럼? 어, 그럼? 이거 빼고 이건 땡. 이건 땡. 이거는 대. 이건 다 아니지, 하나. 다. 하나만. 아니, 이거. 안 돼. 원래, 나는 원래 그렇다? 우리 세상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이거만 살 거예요? 아유. 그럼 이거. 어, 이거 포기할 거예요? 이것만은 살 거야. 이거만 살 거예요? 아휴, 어떡해. 자, 그럼 이것만 사줘. 이것만 살 거야? 오, 기특하다. 아, 나은이 현명하네. 아, 물론 나은이 자체가 인형이지. 포기한 거야, 지금? 나니 한 개만 살게. 나니 집에 인형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형 갖다 가면 되는 거죠? 네. 역시 나은이는 그 보통 애기랑 다르네. 멋쟁이네, 멋쟁이야. 오늘도 한번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하면 이거 유모차 끌어봐, 얼마나 힘든지. 자, 이거 건우의 쇼핑카트예요. 건우도 하나만 담아주세요, 오늘. 나 건우 쇼핑 간대.
뭔가 건우는 단가 센 거 고를 것 같아요. 건우는 최고네. 구경은 하는데 또 많이는 걸리지 않아. 계속 다니네요. 네. 건우가. 어? 아, 그냥 이거, 그냥 이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산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뜨개. 진짜 흥 넘치네요. 아이고 꼈다. 야, 누가 뭐 훈련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지금 안 봐? 멍이야, 아유. 그래, 괜찮아, 어. 자, 자, 천천히. 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 거기야, 여기 영화 촬영 장소야, 이러지 마, 진짜. 야, 처음 와봐, 거기야. 야, 조심히. 야, 무슨 일이야. 누아르 영화 찍은 줄 알겠어,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슈퍼맨 이렇게 이런 백이 나올 수가 있냐, 어떡해. 야, 누가, 야, 무슨, 야. 야 무슨 일이야. 누아르 영화 찍은 줄 알겠어, 우리. 아주 서울 구경 잘했지. 얘들아, 나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얘들아. 여기가 익선동에 너네가 익선동까지 오게 됐어. 익선동까지 간 거예요, 애들이랑? 저거 끌고? 나는 어때? 이런 길 안 와봤지? 네. 요새 여기 난리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신났네, 거 신났어. 어, 여기 난리 났다. 가자, 가자. 아이고. 뭐 발레파킹이에요, 이거? 왜 길 가는데? 건우야, 오늘 이 카페 놓고 가는 거야? 여기 이 문 뭔지 알아? 이거 문? 아이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건우. 저게 뭘까요? 무슨 심리일까요? 여기 맛있는 집이야. 여기 먹고 가자. 신한 팬케이크 위에 나은이가 좋아하는 딸기 얹고 달콤한 생크림 듬뿍 구운 딸기 수플레. 제대로 나은이 취향 저격이네요. 들어가, 여기 맛있는 거 먹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안녕하세요. 삼촌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굉장히 맛있는 그 딸기 팬케이크를 파는데 여기 줄 서서 먹으면 되거든. 분위기 있지, 봐봐. 여기 다 커플들이랑 또 친구들끼리 막 온 거야, 언니, 오빠들이. 우리만 이렇게 셋이 왔네? 한숨 쉬었어요. 한숨 쉬어. 케이크 좋아. 어. 케이크 좋아. 알았어,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빨리 내려가 봐, 그래. 삼촌이 그래서 딸기 특별한 거 준비했는데. 작은 딸기, 큰 딸기. 뽕!
함지 딸기 준비했는데. 어때? 오늘 딸기 마음에 들어? 아빠한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아빠 봐봐, 아빠. 언니! 아빠다, 아빠. 어, 아빠 봐. 잘 놀았어요, 주호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혼나겠네. 잠깐만, 아빠한테 잘 놀았다고 얘기해줘야지, 삼촌이랑. 무슨 억울해. 형님, 얼굴 좀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아, 꼬르면 어떡해. 꼬였어. 이게 뭐야. 올바네. 자, 삼촌, 아빠. 언니야. 형님, 오늘 잘 놀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제가 다음번에 또 형님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때 형님 꼭 계셔야 돼요. 건우가 아빠 눈물 겸 부자 상봉하는 동안 세 사람의 입안을 달콤하게 해줄 딸기 수플레가 완성됐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유,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오늘 진짜 무슨 딸기의 날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딸기 케이크다, 케이크랑. 나 너무 맛있지. 너무 부드럽고. 어머나. 진짜 잘 먹는다. 저 혼자 하나 지금 다 먹은 것 같은데. 아이 고마워요. 아유, 수고한 삼촌 언니. 야, 나은이가 한번 잘라봐요, 케이크. 아유, 고마워. 자. 아, 질러면 알았어? 자, 해, 계속 해봐. 보고 줄 거야. 너무 좋아. 보고 줄 거야. 아유. 자, 예쁘게 잘라주세요. 딸기도 있다. 맛있어. 빵 여기 있어. 응? 나한테 좀 더 주세요. 맵. 빵. 빵? 그 빵 아니잖아. 이거 빵 아닌데? 먹고! 저기. 소프트크림이랑.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알았어. 자, 삼촌이 다시 줘봐. 다시 먹을게. 다시 주면 삼촌 먹을게요. 알았어. 아, 이미 지금. 내가 삼촌 줄게. 이거? 턱이 빠져도 먹어야 돼요. 나은이가 주면. 그렇죠. 네. 턱이 빠져도 먹어야 돼. 그래. 어, 쌍포크로. 아유. 광희 삼촌도 진짜 고생 많았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또 행복하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번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